한밭대학교가 인공지능 로봇 윤리 쟁점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인간 로봇 공존 세상과 원격 로봇 기반 매개된 행위자의 법적 관리 등총 5건에 대해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한편 제2회 심포지엄은 무인 자동차 윤리와 로봇의 인격체 문제 등을 주제로 산업계와 학계, 시민이 참여하는 토론회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저희 대학에는 그 김효웅 교수님 등 관련 전문가가 있으셔갖고 저희가 인공지능 그 윤리 가이드라인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도 만들어지고 국내에서도 지금 이게 법으로 지금 제도화되고 있는데 그런데도 참여하는 교수님도 계시고 해서 저희가 이런 문제를 좀 주도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려고 이런 장을 만들었습니다.